예, 반갑습니다. 이제 992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읽으면서 아래 그림이 있거든요. 읽어볼게요. 어느 관광객에서 7명 관광객 A부터 G, 7명 있대. 그때 그림 같이 마차 4개의 2인용자 있고, 하나, 두시니, 석사, 넉사, 4개의 2인용자. 뭐, 자리가 2개씩 있나봐요. 1, 2, 뭐, 3, 4. 자리가 2개씩 있나봐요. 자리니까 순서가 있는 거지, 그렇지? 다 위치가 다른 거잖아. 그때 마부는 가장 앞에 있는 2인용 의자 오른쪽에 앉는데, 오른쪽에 마부는 지정돼 있네. 지금 곱하기 1 지정돼 있어. 그때 다음 족보를 만족시키도록 7명의 관광객들이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보자. 가부터 하자고. 지금 가부터 하면 A와 B는 2인용 의자에 같잖아. A, B는 2인용 의자에 같이 이웃에서 앉는데, 이웃에서 이웃한다. 한국금으로 뭐라고 했었지? 그래, 한국 친구들. 여기는 좌석이니까 순서가 있는 거죠. 위치가 다 다른 거잖아. 순열을 꼭 포인트로 생각해놔. A, B가 이웃이어야 되니까 A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앉아야 되겠지. 그렇지? 경우수가 세 가지죠, 우리 친구들. 그런데 A가 여기 앉고 B가 여기 앉는 경우, 또는 B가 여기 앉고 A가 여기 앉는 경우, 서로 다르죠? 여기서 또 자리 바꾸는 거몇 가지? 두 가지지. 뭐 2팩이죠, 럭셔리하게. 그렇죠? 그래서 여섯 가지가 돼. A, B가 이웃하는 경우는 여섯 가지가 되네. 나를 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친구들 C와 D는 2인용자에 이웃하여 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다. 오케이? 이웃하지 않는데? 오, 그래? 그러면 보자, 우리 친구들. C, D를 먼저 앉히고, 그렇죠? C, D를 앉힌 다음, 사투리로 앉힌 다음에 이웃에서 앉힌 경우를 빼주면 되겠지. 이웃에서 앉힌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왜냐면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래, 안 놓친 거예요. 그러면 C부터 앉혀볼까? C는? 그렇지. 뭐, A가 여기 앉았다고 하자마자 앉혀놨으니까, 친구들. 그러면 C는 여기 아니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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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섯 군데죠. 5 곱하기. 아직 안 끝났죠? D 앉혀야지. 뭐, C가 뭐, 여기 앉았다고 할까, 친구들? 그럼 D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네 가지죠, 그렇죠? 거기서 빼줘야 되지. 이웃에서 앉는 경우, 그렇지. 즉, CD가 여기 또는 여기 앉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그래서 이열 아니면 이 자리에 앉은 경우 두 가지지, 그렇지. 또이 안에 순서, 그리고 곱하기 2지. 빼줘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C와 D가 여기서 같이 앉잖아. 여기서 같이 앉아. 두 가지 경우,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 그렇죠? 또 여기 순서 이쪽 친구들 두 가지. 됐나? 5, 4, 20에서 4를 빼니까 16가지가 되겠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됐어요. 그러면 A, B, C는 다 앉혔네. 뭐 A, B 여기 앉았다고, 뭐 C 여기 앉았다고 할까? 뭐 D 여기 앉았다고 할까, 우리 친구들? 그럼 E, F, G 나머지 세 자리죠. 그렇죠? E, F, G들 또 배열해야 되겠지. E, F, G는 아무지 않나. 그렇죠? 세 명이니까 3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곱의 법칙, 우리 친구들. 그래야 끝나니까, 상황이 종료되니까. 해보겠습니다. 6가지 곱하기 16 곱하기 EFG가 일렬로 세운 거 3팩 6가지가 되죠. 그렇죠, 친구들? 3팩입니다. 답은 572가 되겠어. 됐습니까?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좌석이니까 다 좌석마다 순서가 있지. 위치가 다르잖아. 순열을 생각하고 차근차근 나가. A, B가 이웃하는 경우, 그러면 뭐 여기는 1열, 2열, 3열, 4열 할까? 그럼 A가 이웃하는 경우 2열 또는 3열 또는 4열 세 가지지, 그렇지? 만약 2열이 안 된다고 하자, 둘이 자리 바꾸는 거두 가지, 그렇죠? 그래서 여섯 가지가 되고, CD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 먼저 C와 D를 앉혀놔. C 앉은 자리 하나, 두식이 석삼, 넉으로 오징어 다섯 개. 그럼 C 여기 앉았다고 할까? 그럼 D는 네 자리, 그렇죠? 근데 서로 이웃해서 앉은 걸 빼줘야 되지. 왜? 이웃하지 않게끔 앉아야 되니까. 그러면 CD가 3열 아니면 4열에 앉으면 이웃에서 앉는 거지. 그렇지? 그래, 안 놓친 걸. 3열 아니면 4열 두 개죠? 거기 3열 안 됐다고 하자. 그럼 CD, DC 두 가지지, 또 자리 바꾸는 거. 그래서 빼주니까 16가지. 나머지 EFG는 나머지 세 자리를 순서대로 앉은 거니까 3팩이죠. 답은 572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예.